Nice game to eat. ね 약간 소름 돋는 게 제가 방송 끝나고 치우려고 휴지 챙기려고 조정실 쪽을 잠깐 갔는데 조정실에서 보쌈 먹으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태로 인해서 예. 네, 잠깐 그 한 분이 끌려갔어요. 네, 이야기 좀 하느라고 아 발령기 아 무슨 발령기 상인도 아가 뭐야 아가 시청자들이 헐 진짜 크크 엔터 칠 시간을 줬어야지. 그러니까 야 방송 시간차 있어 가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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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사람 서 있으라고. 네. 3부에 엄청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그 엄청난 소식은 한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나갈 태세 변환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네. 좋습니다. 태세 변환 끝나면 아, 프로그램 얘기 좀 할까요? 네. 일단 월요일에 저희 응교. 야, 응교 최초의 공개 방송. 영태형이 나옵니다. 네. 영태형이 오세요. 봉월련 형이. 영태형 오기 전에 골드를 찍을 가능성. 저요? 네. 아, 저는 랭게임을 안 해서 요즘에 아, 아. 없어요. 제로 제로. 아, 찍고 싶지도 않고. 영태형이 온다면 뭘 배우고 싶나요? 제가 영태형 방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영태형 인기 많은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게임을 잘해서 아니죠. 사람이 유쾌해요. 맞아요. 아 유쾌한 것이 중요해요. 진짜 네. 유쾌하게 해요. 재밌고 뭐 이런 거 따라서 그냥 유쾌하게 해요. 기분 나쁘는 게 없어요. 정말 유쾌한 분이라서 너무 즐겁고 그런 것들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게임. 내가 보기에 게임 실력은 골드는 아닌데 유쾌한 에너지가 근원이 돼서 맞아. 그런 어떤 어 그런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아 게임 실력은 인정 못하겠다. 아 인정해요. 본인보다 잘한다 못한다. 아 저보다 미드는 잘해요. 저보다 미드는 잘해요. 정말 애매한 표현이네요. 저보다 미드는 잘해요. 이거 확실합니다. 저보다 미드는 확실히 잘해요. 미드 말고 탑은 제가 잘해요. 이거, 아, 이거 확실합니다. 정글도 제가 더 잘해요. 원딜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서포스는, 뭐야? 서포스는 제가 더 잘합니다. 근데 왜 실버고 왜 금자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애매하게 잘하는데 그 형은 한 가지만 특출하게 잘해요. 아 미드를? 그래서 어... 그래서 미드빵에 졌죠. 밑방에 졌어요. 아. 에휴. 우리 말년이 형. 치사하게 케이틀링 고르고 있어. 우리 말년이 형은. 누누 골랐어. 많이 똑똑해가지고 병건이. 아... 똑똑하더라고 병건이가. 결국에는 말년이 형이 이긴 거네. 네. 근데 그 어떻게든 셋이 다 친구를 얻기로 했습니다. 물고 멀리는. 네. 다 친구가 방으로. 됐어요. 네. 다 저희 회식 갈 때. 네. 다 친구가 됐어요. 회식 얘기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회식 근데 그게 일찍 끝났어요 그때. 12시? 아 늦게 먹었나 늦게까지 먹었는데. 네. 아니요 그때 늦게까지 먹었어요. 이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었잖아요. 네. 회식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갔나? 갔을 거예요. 아까 아니. 신호 왔어. 아직 안 갔어. 피디진한테 신호 왔어. 아니. 보스 형이 친 건가? 아니야 10분만. 페이크. 10분, 집에 간 척. 10분만 더 기다리자. 알겠습니다. 10분간 네, 다른 10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네. 네. 아무튼 영태 형이 오시는데. 자 월요일날? 어, 월요일 오시는데 그때 공개 방송이에요. 아. 근데 원래 그 예상이 뭐였냐면 저랑 홀스 형이랑 같이 어떤 금장 가는 걸 배워보자.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날 네. 홀스님이 대외적으로 되게 중요한 네. 스케줄이 있으셔서 어. 어, 방송 못하세요. 네.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되게 아쉬워요. 아, 되게 아쉬운데 아 맛있겠다. 네. 아 너무 아쉬워요. 부럽다. 보는 건 아닌가? 아 이러다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혼자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 우리 영태형은 영태형이 너무 대단한 존재라서 어떻게 할지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강키를 오기에는 강키가 풍월량 선생님으로 모시고 뭘 배워요? 욕이나 하잖아. 아니 전프로 게임을 갖다 놓고 근데 웃긴데? 영태형을 보고 뭐 배워 웃긴데? 아예 그건 좀 나름 웃긴데? 네, 그건 좀 애매해서 네. 아니 저 좀 당길까요? 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단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화진 누나를 일단은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실버? 실버 몇이죠? 실버 4. 그러면 골드를 불러서 실버 두 명이 배우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좋네요. 내가 보기에 딱히 스킬이나 뭐 그런 걸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어떤 유쾌한 분위기나 그런 거 멘트.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골드 찍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네. 저격을 이기는 법 이런 거 배울 법.
배울만 하겠네. 아 그러고 방송 노하우. 어 그렇죠. 이거 친구 왜냐면 그 형이 진짜 방송 제가 보기엔 방송 지니어스야. 방송 지니어스라서 방송 되게 유쾌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를 배워보면은 저도 뭔가 어디 보면 저랑 극과 극이잖아요. 그 형 유쾌하게 방송을 개인 방송을 네. 하시고 저는 빡. 약간 컨셉을 이렇게 아, 가져왔잖아요. 컨셉만. 근데 거의 뭐 실패한 결과적으로 실패한 컨셉이 됐고. 예. 심지어 제가 무슨 그걸 한번 검색해봤는데 예전 글로 그 누가 그 영상을 카페인 형이 편집한 영상을 했어요. 네네. 와 별 악플들이 날더라고. 아. 그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어디 가면 볼 수 있는데. 네.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 악플들이 그 영상만 보면은 그런 악플이 나올 만한 영상이라서 저도 수긍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방송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얻었고 그래서 아무튼 다시는 그런 방송 하지 않을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멘탈들을 배워보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요. 노하우라든지 영태 형의 어떤 그 사람 인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배워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공개 방송이라는 거?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오늘 7시거든요. 많이 오셔서 영태 형이 어떤 그 풍채를 직접 네. 풍사모 오지 않을까요? 아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어요. 풍사모가 풍월량을 사랑하는 년이라 사냥하는 모임이라고 그런 마사치 그런 분들 입장료 받아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해야 돼요. 수색 그거 있잖아요. 몸 수색 같은 거 해야지, 해야지. 혹시 몰라요. 왜냐면 안티 중에 예전에 제 안티도 맨날 저한테 무슨 염산 뿌린다고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무슨 여기 무슨 그럼 유료 사냥터냐 진짜로 뭐 그러고 그게 당연히 팬들이 아니 근데 그게 무서워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진짜 네. 맛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영태 형은 아 영태 형한테 영상 뿌리면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어? 아 금장인데 보호해줘야지 실버들이. 아 티어순으로 하면 누나가 일단 하게 되면 누나가 맞고 선빵 선빵으로 맞아주고 그냥 내가 할게. 여기서 거의 다 녹을 거 그러니까 세안이가 문 열고 들어오고 짱새부터 그럼 그러자. 어 짱새 브론즈포 승급전에 딱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는 거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네. 저랑 영태형이랑 되게 친한 줄 알아요. 아니 이렇게 친한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처음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 영태형이랑. 영태형과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약간 주니어 같은 사이네요? 형으로 몇 번을 보긴 봤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런 사이예요? 오 시버러버. 아 근데 친해요. 어 영태 형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형이고 닮고 싶은 형이에요. 네 키도 비슷해요. 163cm 그때 그 딱 되기 때문에 키도 한번 재보고 아 한번 재볼까요 진짜? 오면? 아 해야지 그런 거 재밌네. 그럼 공약을 걸죠. 몇 분 이상 오시면은 키 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 이런 거 재밌잖아요. 좋다. 괜찮네. 저희가 맥스가 일단 잡고 있는 게 30석이거든요. 영태 형의 인기도 있으니까는 일단 20. 20석이 차면은 키 재는 걸. 에이 풍월 형이 유황하는 거. 아프리카 최고 인기 비지. 그래 20석은. 20석 장난해. NLB보다 많이 오지. 21석으로 하죠. 아 에이. 진짜. 나케메 탑이 진짜. 22석. 감기야. 여러분 낱개를 타면 감기 아니야 감기 좀 아파갖고 낱개를 타 컨디션 조절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새벽까지 방송 네. 달려야죠. 여러분 낱개를 타면 감기가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네. 저는 그리고 한번 탑인 적이 없어요. 탑이 네. 아니었어요. 낱개는 첩이었죠. 사실 탑은 항상 언제나 홀수형이었죠. 홀수형 그렇죠.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탑 위에 또 있었지. 근데 그런 걸 딱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홀수형 없으면 이 회사 존재하지 않아요. 갈 때 안 됐으면 돼? 갔어? 굳이 그렇게까지 말해. 아니 안 갔어. 아 안 갔네. 야 누가 녹음 나온다. 갔어! 갔다는 오피셜한 정보가 네. 우리 피디진에서 왔어요. 야! 일단 바로 그럼 팔로우 파청천 들어주세요. 오늘은 홀수를 심판해야죠. 아 갔대. 아 이제 갔네. 아 진짜 아, 무슨 이가 달라. 간다더니 이건 홀수가 가네. 그러니까 뭔 상무네? 아니 사장 새벽 1시에 퇴근한 사장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침 직원들 힘들게 아 무슨 어, 잘 찍었어. 아, 이제 돌아왔네. 짧은데 좋아. 아, 이제 갔네. 네. 야. 아. 때부터 뭐 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전날 롤로아 였죠. 일주일 전이야. 딱 일주일 전. 네. 롤로아가 그날도 한 새벽 1시 2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장비를 다 정비를 하고 왜냐면 다음날 저희가 버파 오프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코엑스 그래서 몇 남은 인원들이 이제 장비를 정리하고 보통 인원이 몇 시에 잤냐면 4시쯤에 잤어요 다. 거기서? 네. 아 여기서? 아 그쵸 여기서 자고 맞아. 가는 거야. 네, 근데 몇 시에 나가야 되냐면 6시에 나가야 돼요. 네. 2시간 잤어야 돼. 다 정비하고 에.
그나마 저랑 쿨게이 형은 중계한다는 어떤 명분 아래 조금 더 잤어요. 한 10시쯤에 저희 나갔는데 보통 그 스태프진들이 6시에 나갔단 말이에요. 장기장 네. 가서 또 7시에 올라가서 세팅 다 했어요. 네. 그러고 긴장 상태에서 그 몇 어 그쪽 그 주최 측 추산 4,000명이 온 그 행사를 긴장된 상태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이 다 마무리 했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 정리 다 하고 정말 힘들게 한 5시에 끝나나 6시쯤에 아마 다 정리하고 7시에 네. 끝났을 거예요. 맞아. 정리 다 하고 차에 싣고 가서 다음 날 저희가 무슨 중계가 있었냐면 스트리트 파이터 중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그 가서 다시 연출진들은 그러니까 카피디야 뭐 다솔이나 상세 네. 여기를 다시 세팅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죠. 진짜 끝난 게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우리 요셉이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사장님의 오더가 떨어진 거죠. 너네 와서 정리 끝나면 회식 한번 하자. 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터키에게 터키에게 패배했을 때보다 더 참담한 심정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뭔가 중계를 했어요. 아이엠했어요 저. 네, 중계를 하고 피곤해서 쩔어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네. 다른 게 업무가 있어서 자야지 했는데 회식을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끝나는 대로 오라는. 터키한테 우리가 왜 졌냐면 그때 온 힘을 다해서 게임을 하고 힘이 빠져진 거예요. 쉴 그렇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 사실 좋죠. 아, 좋아요. 네, 아니, 좋아요.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네. 아이, 타이밍이 봐봐. 아니야, 타이밍인데 내가 정말 빡쳤던 건 뭔지 알아? 빡쳤어요, 누나? 치맥이었어, 치맥. 고기라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소고기, 소 한 마리 해갖고 막 등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치킨. 더. 내 안에 올라가. 내가 치킨은 야채라고, 고기가 아니라고. 내가 그 코엑스 현장에서 네. 정리를 하면서 그 연락을 받은 카피디 표정을 봤어요. 네.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 표정. 아, 그 표정? 그거? 그거 나왔어, 이번에? 나라 이런 표정? 아, 봤어. 내가 탈주 두 번 하고 다시 그 형을 봤을 때 그 표정이었어. 아, 내가 그래서 카피디 형이 다음에 나도 화를 냈구나. 웬만하면 그 표정 안 나오거든요. 더 재밌는 거 말씀해 드릴까요? 뭔데? 그날 메뉴가 정해지기까지 사장님이랑 그때 형수도 와가지고 둘이서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수는 뭐 이렇게 좀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랬더니 자꾸 사장님이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없으니까 그냥 뭐 거기 치킨집 가자 애들 맛있어하고 많이 먹는 것 같더라. 근데 바로 정확히 그 이틀 전쯤에 새벽에 사무실에 멤버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때 화진 누나 있고 저 있고 사장님 있고 몇 명 멤버가 없어서 일 때문에 뭐 이쪽은 일하고 저는 저희라고 뭐 이러면 몇 명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와 이렇게 더운 날에 맥주에 치킨이 땡긴다. 사장님이 그 멘트를 바로 한 이틀 전에 했었습니다. 맞아, 들은 것 같아. 근데 굳이 맞네. 그날 회식을 빙자해서 먹고 싶어서 자기가 먹고 싶어서 땡겨서 바로 그 치킨에 맥주를 그 막 그때 30시간 동안 못 씻고 막 힘들었던 직원들 먹고 싶어서 심지어 올 때 카피디 운전해야 되잖아요. 네. 차 엄청 밀려서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강남에 여기까지 오는데 네. 40시간이래요. 그날 그 표정을 봤어. 카피디 표정을 그 연락을 받은 카피디 표정을 봤어요. 이게 진짜 어떤 나라린 표정이야. 아니 진짜로 잘 짜여진 호러영화 같은 거야. 복선이 이틀 전부터 모든 건 다 호스의 계획대로. 그니까 아니 지금 진짜 미안한 게 뭐냐면 다 다음 날인가? 카피디 형이 저한테 화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저도 나름 지방 계산하고 피곤해갖고 네 대바친 거예요. 네. 상사이자 형인데 제가 네. 계속 대바쳤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사원들끼리는 어차피 같은 처지잖아 우리는. 아 그랬었구나. 그거 홀 수밖에 없네. 어차피 뭐. 11시 출근한 우리랑 홀스 뭐 그냥 기웃기웃 잠옷 입고 나오는 홀스랑 달라. 병사의 적은 누굽니까? 간부죠. 아, 간부예요. 우리의 적은? 아 그만해. 아니야 그만해. 왜냐면 근데 그만해. 한잔 해야겠다. 그만해. 그만하자. 아이 뭐 더 얘기해서 뭐하냐. 저는 이제 여기서 그런 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이라던가 네. 그런 노동운동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던가 그런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영화 소설로만 접했다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참담한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회식 못 가서 그런데 회식 가셨나요? 네. 홀수 옆자리 누가 앉았어요? 화진.
아유. 그게 큰일 하셨네. 아니 그게 진짜로 봐봐봐. 아유 홀수 없잖아. 큰일 하셨네. 큰일 하셨네. 그건 또 그 얘기 5시간 동안 들으셨어요? 아유 포상 줘야 돼. 이거 내가 일단 근데 솔직히 그날 배도 진짜 고팠거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내 그때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말을 걸기 전에 배고프다는 뉘앙스, 나 되게 지금 여기 집중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전 닭고기를. 전 고기를 안 치거든요. 어차피 요즘에 소화도 잘 될 겸사 섬유질 풍부한 닭고기 야채나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방을 안 풀고 막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또 굳이 옆에서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려 사람 놀림거리를 만들고. 페이스북도 한번 봐야 돼요 이거. 네.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네. 제가 나이스 게임 보세요. 사실 옆자리와 앞자리가 저희는 나이스 게임 TV 안목적인 그런 룰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각을 하는 사원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 고민을 네. 해봤는데 네. 뭐 청소 이런 거 좀 애매하고 회식 때 홀수 옆자리 앞자리로 네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저번 그 회식인가 그때 네. 그 마포갈매 2층에서 네. 홀세의 기적이라는 그게 일어나가지고 맨 처음에 홀수형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그 테이블이 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그날 기억하잖아. 당근 알잖아. 좀 일찍 간 날. 안녕히 있어. 아 그래? 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선 이사님이 가장 빨리 저희 테이블로 넘어오셨고 이사님 맞아. 어 우선 가장 빨리. 아. 근데 홀수형 옆 누구랑 얘기한 줄 알아요? 홀수형이 누구랑 얘기한 줄 알아요? 용욱이 여자친구랑 얘기했어요. 나 기억나. 근데 어느 순간 잠깐 봤더니 홀수형이 한계를 느꼈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갖고 그 옆 테이블 옮겨갔어요. 내 앞자리였어 그게. 근데 내 옆 테이블로 오자마자 나랑 송창수랑 담배 피우라고 나갔어. 그리고 보통 오자마자 그러니까 나갔어 난. 우리가 보통 오자마자 나갔어. 귀소 본능이라고 담배 피우러 나가도 그 자리에 앉게 돼 있는데 나가서 딴 데로 앉아. 호스 형은 또 정착 못하고 우리 테이블 쓰면서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 담배 피러 간 게 그날의 마지막이었어. 어. 그대로 집에 갔어요. 어, 집에 갔어요. 아, 그대로 집에 어, 그냥 갔어요. 그냥 알고 갔어. 있으니까. 어, 나 말하고 갔어. 그냥 호스 형이 저희 자리에 드디어 상륙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먼저 이사님이 일어났어요. 아, 왜냐면 호스 형이 진짜 저는 호스 형 되게 존경하는 게 그. 인생의 선배, 그러니까 저 회사의 오더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근데 정말 그... 많이 말, 진짜 많이 해. 같은 얘기야. 어. 저희 고... 얘기인데 나 한 2000번 들은 것 같아요. 저희 고모부가 그러거든요. 고모부가 이제 70 넘으셨는데 저희 고모부랑 비슷해 약간. 아, 여러분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팩트입니다. 아 이게 근데 봐봐 회식 자리라는 게 즐거운 자리가 돼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네. 약간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네. 고문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 아버지는 아들이나 딸과 친해지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어, 만들려고 맞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뭔가 강압스럽고 억지스러우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해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마이너는 좋아요 사실은. 고생했으니까 우리 회식 가자. 마이너는 좋죠 되게. 사장님이 회식을 대주는 나는 어. 어떻게 보면 나는 사장님이 회식하는 거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요?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고기 먹고 막 시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화진나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술과 고기를 그냥 무한으로 그냥 으아 아니 근데 나쁜 얘기가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라 좀 과장된 네. 건 없어요. 견해 차이 과장된 건 없어요. 팩트예요. 아 팩트예요. 과장된 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과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정말 많이 정말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쏙쏙 박혀. 조금 많아 어 조금 외웠어 그래서 나는 제가 너무 번... 좋은 말이야 외워지더라 그냥 수천 번을 드니까 제가 지금 철권 관련해서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네. 제가 롤 관련 프로그램 하다가 제 혼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홀수 형이랑 술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6시간 6시간 했어요. 얼마 안 들었네. 그게 네. 1부였어요. 아, 내가 1부였어요? 내가 느끼기엔 그게 그 형 술 버릇인 것 같아. 아니 평소에도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못하겠는데 그냥 버릇이에요. 파청천! 아 파청천 결론은 네.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개작도를 내려내야 아,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결국엔 당장 우리가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했던 말이 나중에 커서는 우리가 그 어른 나이가 됐을 때는 와닿는 말들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 했던 말이 우리한테 좀 귀찮게 들리고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엄마가 공부해라 그렇게 듣기 싫잖아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홀수 형한테 그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굉장히
좀 약간 지겹기도 하지만 집에 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한 번쯤은 되뇌어 보고 돌이켜 보고 아 나랑 비슷하니 그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대입해 보고 또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바탕화면을 이렇게 또 써놓고 이렇게 그럼요 네. 그럼요 페이스북에 한번 이렇게 남겨보고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페이스북에 그런 글들 하나씩 남겨 호시형했던 말 남겨도 그게 사실 다 홀스의 얘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돌아가는 명언 중에 네. 80%가 홀스의 말입니다 맞네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어디서 네. 많이 들었다 들어가 다 친구는 네. 예쁘 나이가 다 서른들이 넘은 것들이 무슨 그러니까 여기 다 30이네 그러니까 30 너는 30 나이냐 30 나이냐 응 그렇네요 누나도 30이지? 어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아 저희 근데 웃자고 한 얘기고. 네. 네. 웃자고 있던 얘기를 말씀드린 거. 있던 일을. 아 근데 요즘에 근데 예전에 내가 확실히 느낀 건데 저희가 그 많아졌잖아요. 회사 직원들이. 네. 예전에는 6명, 7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6, 7명이 들었어야 돼. 거기다가 심지어 더 심했었어. 어. 예전보다 지금은 힘내라고 하지 마. 진짜 자격 없어. 어? 예전에 진짜 심했어. 6, 7명이 효과한 테이블 아니에요? 어. 근데 예전에 진짜 뭐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심했어. 이거 술 버릇이다 싶을 정도, 병이다 싶을 정도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심했어. 이게 사이클처럼. 내가 인식했어 군대에 갔겠어. 피해서 간 거예요? 어. 내가 자진 입영했어. 거짓말이고 메비우스 에티처럼. 군대가 편해요? 홀씨 형이 편해요? 군대... 내가 말했잖아요. 군대가 휴가가 그렇게 잘 나온다니까. 근데 요즘에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직원이 많아지니까 듣는 사람이 한 3분의 1? 바리케이트가 좀 많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롯데가 이제 좀 뜨거워졌다. 롯데가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좀 덜해. 예전보다 덜해졌고 특히 이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조금 나.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사님하고 있으면 좀 나. 맞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님하고 얘기하고 형수도 마인드가 그거예요. 우리랑 같이 회식을 하지? 젊은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먹고 싶지. 맞아, 맞아. 내가 너랑 술 먹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좋은 회사예요. 네. 아니, 맞아요. 사장님 어디 오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어차피 뭐 몰래 온 손님이 사장님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결제는 이사님이. 최진자 이사님이. 우리 엘리베이터 안 눌러주면 못 올라와.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눌러주지 마라. 안 간 거 아니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에서 울고 오 씨! 아 깜짝이야 손자로 손자! 아 깜짝이야 손자로 손자! 아니 비주얼이 비슷했어! 어! 등치가 비슷하니까 손자로 손 깜짝이야! 오! 안 갔어? 사장님 나오십니다. 사장님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시판에 글 좀 써주세요. 와, 와 홀스 형 막 그렇게 속이 깊은 사람인 줄 몰랐다. 방송을 아니 안 보게끔 슬쩍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칭찬, 적당한 칭찬 이런 걸 이렇게 좀 여러분이 게시판에 이렇게 주작 좀 해주시면. 아 근데 제가 이제 바짝 생각이 든 건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장님을 제가 저희 사원들끼리처럼 편애하지 않잖아요. 네. 물론 사적인 자리는 되게 편한데 회사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어렵잖아요. 사실 대하는 게 우리끼리 대하기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회사 사정상 다들 친구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다들 외롭단 없어요. 말이에요. 그래도 결국에 우리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친해지기에는 홀스 형이 약간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홀스 형은 마찬가지야. 우리 사원들처럼 역시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러, 심지어 가정에도 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홀스 형도 얼마나 외로울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네. 외로운 회사가 아버지, 이 시대의 아버지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장님은 막상 또 가니까 얼마나 또 그게 야, 그 이 영상은 그냥 녹화만 올리지 말자. 아, 못 야, 무슨 소리야. 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 진짜로. 그러면은 뭐 당장 좀 더 친하게 다가가시는 거 어때요?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총대를 뵐게요. 어. 어.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총대를 매서 쏴야죠. 네. 쏴볼게요. 야 안 죽게 쏴라. 아 그래 안 죽게 아프게만. 고통스럽게. 오케이. 죽지 않게. 아 그러니까 쏴야지. 어. 다리 같은데 다리. 통장 이체 누를 수 있게. 야 어차피 이사님 해주세요 뭐. 딱히 뭐 손가락은 상관없겠네. 아 농담이고. 아 이거 농담이고요. 농담이 지났죠. 농담이 지났죠. 아 장난이고. 농담이 너무 지났죠. 저도 어느 정도 그니까 사실 그니까 저희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할 사람이 사실 사장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끼리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장님이 뭐라는 것만큼 와닿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워하는 제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 예전에 홀빡 진짜 수치 발열 수치 막 2천 올라갔을 때 저희가 모습을 봤잖아요. 저희 어렸을 직원들은 지금 솔직히 빡하는 건 빡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매하면 귀여워요? 사람이 막 유해졌어요. 그때 예매하면 그래서 사실 제가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요즘 보시면 약간 진짜 약간 50대 60대 가장의 아버지 뒷모습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외로움. 아 근데 저는 진짜 외로운 게 보여 진짜. 약간 그게 있는 게 제가 입사하고 한 두 달 동안 홀스 지나가면서 홀스 형 어깨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맞아.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제 호수 형이랑 많이 본 사이는 아니지만 뭔가 그 워크의 연대감이 있고 형형하면서 제가 어깨도 막 주무르고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어. 근데 제가 한 어깨 못 들인 지 한 두 달 두 달 됐는데 제가 불편하시는 걸 느끼고 술자리에서 더 편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신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는 결국 아, 원래 생각이 있지 누나. 누군가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이렇게 좀 다가가서 그렇죠, 친하게 그렇죠. 지내고 외로움을 달래줘야 되는데 마침 나이스게임 팀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그 역할을 시청자분들이 해주시고 정정하죠. 정모를 하셔가지고 시청자랑 만나시면 돼요 술자리를. 맞아요. 저희는 따로. 아니 네, 제가 할게요. 어. 제가 좀 더 다가가서 할게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혼방 리즈 시절에는 네.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빗돌이 했어요. 아. 징검다리 역할 했단 말이야. 빗돌. 근데 빗돌이 군대를 가니까 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지옥이지 뭐. 다 같이 고통분담 하는 거죠. 아. 그때는 그때 다가가는 역할 했어요 실제로. 어. 빗돌이 비서 같은 역할 했단 말이에요. 직원과 사장님의 어떤 의사소통을 해주는 네. 아 그리고 맞아 영얼굴이 어. 역할을 해줬는데 네. 요즘에는 우리 고령파가 네. 특히 이게 사장실이 따로 생기면서 뭔가 사장님이 더 외로워하시는 것 같고 외로움 많이 타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혼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너무 불편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딱 진짜 딱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사장실에서 사장님이 뭔가 업무를 보시거나 뭘 하시면 커피 한 잔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약간 선이 생겼어 지금. 그게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중간에 약간 좀 안 좋은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뭐 재배 개편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뭔가 벽이 색이 더 좀 더 벽이 견고해진 게. 그러니까 마치 그 진격의 거인의 그 벽처럼. 근데 보니까 그 거인이 힘이 빠져서 뚫고 나올 순 없어. 아. 나가 다가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진격의 머리가 보여서 아.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치. 사실 근데 힘이 없어. 그치. 그 우리가 가서 손을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벽을 세우는 것도 나쁘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그렇죠. 거인은 거인 나름의 삶이 있고. 어제 같이 살 수 없어. 거인 안 돼. 거인이랑 같이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커넥팅이 안 돼. 커넥팅. 의사소통이 안 돼. 거인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동 장비 쓰시면서 그렇죠, 친하게 그렇죠. 지내는 걸로 벽을 하나 더 치기 귀한 광고 그렇죠. 확실하게 아, 농담이고 아니, 저희 사원들도 네. 농담이고 사원들도 사장님에게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럼요? 왜 사장님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홀스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우리예요. 결국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가 일을 좀 더 잘해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스스로 거리감을 두지 않도록 우리한테 왜냐면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내가 너무 편하게 대해서 애들이 나태해졌다. 긴장 안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시는 건데 그것이 자신을 더욱더 고립시켰고 그게 원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두 달 전만 해도 막 난 4시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원들이. 사실 회사가 난 4시 출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원이요? 어떤 저요. 사원이죠? 나 근데 그때는 그게 저희가 좀 이렇게 허용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좀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다들 빡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걸 더 이제 하시는 거고 저희가 더 조금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벽을 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맡은 바를 다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낱개미 우리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건데 홀소리가 듣기 싫으면은 홀소리 들을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아 좋은 정답이네요. 명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홀소리를 하는데 홀한테는 누가 소리를 할 거냐? 사실 이건 시청자 여러분이 되주셔야 돼요. 아,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전 진짜 중요한 지역. 이거 진짜로 말씀을 드려요. 홀스가 잘못했을 때는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내부적으로는 없어요. 네.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먹혀요. 돌직구로 못 던져 아무도. 네. 홀스는 우리에게 돌직구로 던지지만 우리는 그에게 돌직구로 던질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 돌직구로 본인 던지라고 해도 우리 못 던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그건 과감하게 돌직구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뭐 각별 정보에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나이스캠 TV 네.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건 당연한데 네. 거기서 좀 잘못한 거는 많아요. 함께 예를 들면 뭐가 있죠? 하나만 꺼낼까요? 하나만 꺼내보세요. 비디오 게임 정말 이거는 진짜 이번엔 진짜 네. 일단 아무튼 네. 이래저래 아 근데 비디오 게임 안 하신 것도 저 이해가 가요. 네. 왜냐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약간 그렇죠 리셋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 진짜. 와중에도 뭐 시간 낼 수 있으라면 낼 수 있겠죠. 아니 그것보다 일단 지금 결승전 이슈 막 기타 등등 해서 바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도 약간 바쁠 예정이라서 급한 네. 대로 여러분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응.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오늘 롤마켓이 빗돌 당군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재밌네 벌써. 홀수 당군이었어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는 여러분. 뭐 왜 바뀌었는지 알겠지 뭐. 네. 뻔하지 똑같 그때처럼. 그때처럼. 아 근데 제가 거기서도 약간 그 CEO의 외로움을 약간 느꼈어요. 왜? 그러니까 롤마켓 이번에 컨셉만 이렇게 바꾸고 한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저한테 들어가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북경김치 아이디어 내가 막 주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뭐 어 나 뭐 시간 되면 내가 할게 근데 뭐 시간 맞춰서 오면은 그러면 아 그러면은 뭐 사장님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계속 빗도령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뭐 알았어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할게 라고 했는데 제가 2시가 다 돼가지고 이제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딱 다시 스튜디오로 가고 있는데 홀수형이 이미 와있는 거예요. 근데 홀수형이 그때 이미 까였다는 통보를 듣고 터벅터벅 의상실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맞아요. 그때 이렇게 마주쳤어요 저랑. 근데 그게 왜 지금 탄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한 저녁 6시까지 약간 침울해 하셨어요.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누가 오늘 안 좋은 일 있냐고 아까 상수가 그것 때문에 네. 까여서 근데 방송 시간 임박해서 오는 거 잘못이죠. 아, 정확히 예. 14초 전에 왔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게 더 재밌었어요 결국. 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한 게 맞아요 호수 형이. 방송 시간 임박해서 온 거 잘못한 거죠. 네. 그렇죠. 우리한테 그, 30분 전에 회의하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그, 분이. 그 전에 왔으면 먼저 말하고 바꿨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하신 게 맞는데 그래도 뭔가 슬프긴 하지만 뭐 방송 잘 됐어요. 아, 기쁜 게 아니라 어, 결과적으로 방송 잘 됐어요. 아 방송은 그리고 그 전보다 나은데 호수 형이 들어왔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본인이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하죠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 드릴 겁니까? 전 모르겠어요. 북경김치 담당이라서. 네, 북경이 아니면 이게 진짜 중요한 아, 게 진짜로 북경김치 담당이 아 저는 누구랑도 상관이 없어요. 아 정말요? 아 정말이에요. 이게 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먼저 호수형에 다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 지난주까지 호수형이랑 방송하고 불편했어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했잖아요. 제가 호수형하고 방송하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막 제가 감곰이 그래 생각을 해봤어요. 뭐고 왜 불편한 걸까? 내가 벽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 홀수형은 나한테 아무 벽이 없는데 내 스스로 벽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 인간이 벽을 치고 그러니까 원인이 못 들어오는 거니까. 홀수형이 이제까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건 단군이었는데 단군이 그건, 벽을 치기 시작했어 마음의 벽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말, 아니 말고 나한테 의지할 적은 없는데 아니 말고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아 혼날 때는 혼 공은 공고 사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뭔가 고일성의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사적인 거에서 그거에 트라우마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스스로 벽을 치고 홀수형을 약간 어렵게 대한 것 같아요. 좀 편하게 대한 것이 어떨까. 그럼 다음 주 장인어른부터 일단 시도하자. 아, 일단 반말부터 시작하려고요. 편하게 대하려면. 어 맞아요. 그러니까. 반말이 중요해요. 똑바로 한번 해주고. 아, 잘못했을 때는 뭐 신답이 뭐라고 하시지만 네. 반말은 농담이고. 편하게 하려고요 진짜. 네. 터놓고 말.